약간의 네. 그 음악을 전공했어요? 네, 음악을 그러니까 배우고, 그 음이 나오지. 네, 좀 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미술 좋아했구만. 그림을 예고, 서울 예고를 가서 전공을 쭉 하고 어허. 이화여대를 나오고 어허. 이제 뉴욕에 유명한 그런 팔센스라고 네, 그 삼성과 따님이 다니시던 예. 네, 거기에 이제 다니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이 미술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너무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40일 기도를 했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마지막 어허, 날. 40일 기도. 한국 가서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나와가지고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누가 이제 말씀을 배우라고. 제 동창이, 예고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배워봤는데 좀 가르치는 사람이 좀 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게 영광과 유기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정도, 뭐 그 정도. 아 내가 알기에 그렇다. 근데 너는 준비를 더 해와라. 제가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등산을 사람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계속 어울리다가 말씀을 끝까지 들어갔는데 정말 마지막 작년에 제가 3년 그때 사람을 찾아라 금성 듣기 3년 전에 되게 영몽을 하나 꿨어요. 천국동산이라는 꿈을 천국동산 간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힘들고 고3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 자살하고 싶었을 때 꿈을 꾼 건데 그러니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거야. 그것만 이제 고대하다가 3년이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한국 가서 사람을 찾아라 그런 음성까지 듣고 계속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가 말씀을 배워봐라 그런 얘기도 이제 듣고 그런 뭐 우여곡절 끝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날 그 꿈의 그 마지막 장면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결국 꿈의 장소를 내가 찾았구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네.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저는 모태신앙이라 천천히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이제 말씀을 새롭게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전공은 미술을 하신 게 아니고? 아니요. 미술 전공했는데? 미술은 계속 전공을 하고 쭉 대학도 그 성악을 네, 전공을 했지만 같이 예고 때 성악을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제 보컬, 그러니까 찬양단 뭐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제 쭉 한 20년 그렇게 하고 이런 이제 외부에서도 오프닝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가수 활동하고 그게 찬양은 또 찬양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이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럼 교회는 어디 나왔어요? 교회는 지금 집 근처에 감리교로 가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은 몇 년이나 걸렸어요? 이거는 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5년 정도. 네개 작품 5년. 왜냐하면 그려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작가가. 그래서 계속. 근데 조금 어제까지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이거가 이제야 마음에 들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픈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제까지 그렇게 하고 오늘 새벽에 지방에서 막 5시간 운전해갖고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전혀. 이런 게 되게 문의 양이